부평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제일 선두 기자로 지금 집회를 했어요. 대구는 어저께 집회 신고가 취소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대구는 최대한 휴진이 부정적으로 집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우리가 99명 신고를 하고 또 집사장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인천 생일적 때문에 우리가 시간 공간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올림픽에서 나오고 계시지만은 지금 성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공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곧 그리고 방어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과의 공유가 시작은 인천으로부터,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서 북한 시장역 5번이 엉키죠. 열정은 운명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바꿨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내와 경쟁할 때 우리는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혁신적인 도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합니다. 인천이 앞으로 이 광장에도 다 가득 내리고 그런 방화문에 가서도 보고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아이패드처럼 미래를 위해 계획된 도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도시 자랑스러운 흑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과 대전이 있겠습니다. 외국과는
입구에서부터 가도까지 하겠습니다.
일부 이념 세력의 왜곡된 역사관으로 역사관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면서 창의성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참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여섯, 우리 공화당은 촘촘한 사회의 안전망을 통해 약자들이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곱, 우리 공화당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체계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생명공학 등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융성을 이룰 것이다. 2020년 10월 17일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당원 1동 책임당원 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양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늘, 땅, 바다. 어디로도 번쩍 열린 괴물을 걷는 나의 배수는
보국일념 TV.
내가